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8일 토요 경마 과천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쪽 인천 지방에는 아주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조철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항상 말을 탄다 그랬죠. 컨디션도 좀 조절하고 운동도 좀 할 겸 아침에 말을 타다가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가는 날 비 오면 잘 산다느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침에 말을 타면서 비가 오는데 딴 때 같으면 아이고 그냥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건데 그냥 시원하다 생각하고 어차피 내리는 비 그냥 쫄딱 맞았어요. 그 폭우 내리는 거를 덕분에 제 말도 홀딱 젖었고 안장도 다 젖었고 아무튼 그래도 기분 좋게 시원하게 비를 맞고 이제 경마에 임했는데 다행인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아주 멋지게 한 구라 두 구라 때려먹고 왔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 두 개에서는 얄짤없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A급 승부 중배당도 있었고 오리지널 단통도 있었고 오늘 적중 결과는 다섯 개밖에 안 됐었는데 상한가 두 개 하여튼 뭐 조철의 경마왕의 환수 1등입니다. 환수가 194%인데 아무튼 기분 좋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 중엄마존 후배도 잘했네요. 178%가 나왔는데요. 자, 아무튼 기분 좋게 때려 먹었는데 이 적중 결과들을 좀 보면은 먼저 일경주 기분 좋게 갔죠. 깔끔했죠. 쌍복식 6번 2번 단통 4.1배짜리 복승식 2.4배 단통으로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렸고 자 이경주가 38주력에 3노크 1, 2방어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받치기 9.9배짜리가 들어왔습니다. 10배짜리 쌍승식 10.1배 뭐 선복승은 13.5배가 들어왔고 첫 번째 승부가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한가 한방 때려냈죠. 자, 상한가 한방 때려냈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 제가 8경주는 우리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픈 공개 승부처 여러분들께 마법을 공개시켜드렸던 대가리 달러박스도 공개시켜드렸고 자 2번마 장백기상을 대가리 놓고 때린다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우리 공부하는 방송에서 놓고 때린 대가리 달러박스에 또 하나 하나짜리 안쪽에서 1번 선행 쏘고 나가는 명인 황제의 주력 한 방이다. 주력 복승식 17.5배입니다. 쌍승식은 뭐 65.8배가 나왔어요. 17.5배짜리 주력 한 방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베팅해서 아시겠지만 거기다 승부경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뭐 현장 예상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1분인데 1분입니다. 자,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제주교차 8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1000m 1회. 자, 오늘 메인승부 또 한번 들어갑니다. 제가 2번마 장백기상을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코치로 다시 들어왔고 4.1배
마치로 강아지냐 무당 평양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안쪽에서 문현진이 열심히만 먹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가리 마필 2번만 장백기상을 놓고 맹승부가 들어가는데요. 결과는 1번 신다 정설, 11번 신속가, 12번 성사준비, 혹시 2대가리에 8번, 11번, 12번 다 해당과 조건 맞춰놓고 주력 한번 사람 강아지 양쪽에서 주력 혈액까지 때리고 나가지고 1번만 영인왕제가 한보라 차이 딱 걸렸는데요. 자, 혹시 2번, 1번, 2번, 1번 자, 이게 ARS 음성 예상 딱 1분 8초 나왔습니다. 1분 8초. 조철의 ARS 예상은 뭐 항상 1분 정도면 충분하죠.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8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를 한 방 때려서 상한가를 한 방 찢어 먹었고, 9경주도 단통이었죠, 이거. 3번, 7번이 대길이었습니다. 피련. 그죠? 제갈량의 피련이 대길이로 팔렸는데, 자, 3번, 5번 단통 한 방입니다. 3번, 5번 한 방에, 3번, 5번, 7번, 3복승. 3복승까지 왔으면 좋았는데, 대갈이, 대길이 팔렸던 7번이 3복승도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4.0배 쌍승식, 복승식은 3배 나왔습니다. 2.9배. 자, 한 탕으로 또 때려 먹었고, 자, 두 번째 상한가죠, 여기. 요거 10경주가 또 여러분들 우리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어제, 그제 보신 분들은 제가 1번마 3다 비행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다들 들으셨죠. 제가 복귀한 거, 공부한 것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고, 뭐 원래 그런 데서 그렇게 놓고 때리다가 현장에서 배당이 좀 높으면 쩔어가지고 바뀌는 경향도 많죠. 근데 조철이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앵간하면 바뀔 마법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제가 노렸던 1번마 3다 비행이 역시나 선전을 해주면서 1번에 거기에 11번마 3다 장군입니다. 3다 시리즈 두 놈이 갖다 때렸죠. 강영진 마방, 한상배 마방. 복승식 51배, 쌍승식은 189.7배입니다. 기가 막힌 배당이 또 메인 승부 딱 네 방에 걸려 들었습니다. 자, 요것도 앞부분만 잠깐 들으면요, 제가 3다 비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17.5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바로 직전 구경주도 100길이 2.5배 꽂고 10번 5번 10번 단통으로 갖다 꽂아 놓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가 있다고 했어요. 쌍복 대가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유튜브 쇼 플래시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놓고 가는 마트에 한번 놓고 때려보자. 자, 바로 안쪽에 있는 지정진이의 1번만 한다 비행이 계속 이상한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1번만 한다 비행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배당 관계없이 자, 1번 한다 비행 대가리에 요번 경주 좀 받쳐주는 마필, 받쳐주는 마필. 자, 2번마 보금상, 2번마 보금상, 7번마 경련승부, 11번마 한다장군의 배당까지. 자, 배당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1대가리에 2번, 7번, 11번, 2번, 7번, 11번 받쳐놓고 주력 한마. 자, 지경주의 수치 마신 남겼게 박정희의 3번마.
자, 이거 식경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이게 거짓말 안 하고요. 야, 여러분들 그 오늘 조촐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 한 80여 분 됩니다. 80여 분. 아, 지금 뭐 상생경말 해갖고 많이들 안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80명이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건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배당판을 딱 보고 조철의 예상 문자 딱 봤을 때, 자, 1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마번이 왔을 때, 배당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1번, 11번 배당이요. 조철이 마번을 보낼 때 96.7배였습니다. 96.7배. 그래서 제가 배당 좋습니다 그랬죠. 마번 부르면서. 이런 이김이 마번 나가고 나서 배당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51배까지 떨어졌어요. 51배. 이게 삼다비행하고 삼다장군이 가만있어 보세요. 도대체 이게 인기 순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야, 저는 무조건 999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50배로 떨어지더라고. 자, 1번, 11번 삼다장군이 단승식이 몇 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단승식 9위에요, 9위. 그죠? 자, 삼다 비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인기 6위하고 인기 9위가 들어왔는데, 이놈하고 1번, 11번이 배당이 51배입니다. 그죠? 예, 이게 상생경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녹음을 할 때는 이 1번, 11번 배당이 90몇 배를 해서, 아, 좀 있으면 저건 999 넘어갔구나. 예, 우리가 1번, 3번을 주력으로 때렸죠. 1번, 3번 주력으로 때리고, 이거는 받쳤는데, 예, 배당이 또툭 떨어지길래 기분이 쎄했는데, 1번, 11번으로 갔다 꽂더라고요. 1번, 11번으로.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때려 먹고 왔습니다. 기분 좋게 때려 먹고 왔는데, 자, 이제 또 빨리 또다 잊어 먹고, 우리 오늘 토요일 경마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예,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듯이 조철의 문자하고 현장 예상은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고, 거기에 이 ARS 예상은 1분, 2분, 보통 1분에서 1분 30초가 대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뭐, 가끔 전화했는데 전 경주가, 직전 경주가 나온다고. 그런 분들은 혹시나 이제 결제가 또 더블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철의 요금은 50초가 지나기 전에는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경주가 현장 예상이 나오면 바로 끊고 재접속을 하시면 요금 과금 더블 되는 거 없이 바로 한 경주만 요금이 과금이 됩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늘 금요 경마 기분 좋게 때려 먹었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네, 토요 경마 승부처 3478, 3478. 네, 부산은 4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4경주, 5경주, 6경주. 과천은 3478.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이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승부처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예상에 앞서서 유튜브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첫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자, 오늘 첫 승부처 3경주입니다.
첫 용기부터 배당판이 오리무중으로 뚫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 3번 말 라운더 타이거의 선행부터 해가지고 5번 실버 드래곤, 6번 르루 아블랑, 7번 로즈데이 마린, 8번 오피서 커맨딩, 9번 크레이지 탱크, 외곽에 13번 말 롱번나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 한 대여섯 마리 되지, 여섯 일곱 마리. 자, 요 중에서 대가리를 하나 놓습니다. 직전경주 3번 마, 이 라온 타이거, 3번 마, 라온 타이거. 자, 이 마필이 선행을 뽀로롱 나갔다가 직선에서 섰어요. 경주 거리가 1400에서 1200으로 줄었습니다. 안쪽 3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최범영 기수,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이 남았을 텐데, 3번만 라운 타이거. 자, 5번만 실버 드래곤. 직전 경주에는 휴양 갔다 와갖고, 탔던 마필이죠. 초반에 조금 주춤되고 늦게 들어갔던, 늦게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권 8위권이었는데, 배당을 냈습니다. 자, 6번 마 르루아블랑 역시도 선행을 나가긴 했는데 신영 처리가 선행을 갔는데 넘겨줬어요. 지가 그냥 신영 처리 스타일로 그냥 조지고 패고 나갔어야 되는데 선행을 넘겨주다 보니까 마필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밀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번 말 로스데이 마린이 직전 경주에 외곽 선입 돌면서도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자, 이 8번 말 오피서 커맨딩이 직전 경주에 요거 신영 처리가 승부를 이빠이 조진 것 같은데 승부를 하고 깨진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요번에는 오피서 커맨딩을 낼름 버려버리고 지는 르루아블랑이 갖다 타고, 이게 8번마 오피서 커맨딩은 박태정 기수 차지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신영철 기수가 선택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 같으면은 이거 8번마 오피서 커맨딩에 한번더 타라고 제가 권할 것 같은데 신영철이는 6번 마 르루아블랑에 올라탔습니다. 자, 박태정 기수 뭐 아낄 이유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9번 마 크레이지 탱크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 보여줬죠. 출주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외곽에 좀덜 팔리지만 이 13번 마 롱번낙이라는 마필이 줄어든 경주 거리가 좋아 보입니다. 직전에 1300에서 앞선에 빨리 붙었다가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6, 7두의 마필이 혼전성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중에 자, 제가 볼때 요놈이 적정거리를 만났습니다. 적정거리 만났고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오게 보이는. 자, 요놈을 달러박스.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첫 승부처. 야, 뭐, 큰 배당 나올 그럴 편성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볼때한 7, 8배, 10배. 많이 나오면 10배, 적게 나오면 한 7, 8배,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이 되는 3경주. 첫 번째 달러박 승부. 멋진 적중으로 또 함께 할 테니까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연타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열리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조철의 주특기 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달러박 승부 표시가 없죠.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깁니다. 아마 1번마 서해번 쪽이 대가리 팔릴 거예요. 1번마 서해번 쪽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요마필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거 조철이 인기 3위 팔리던 서해번쩍을 제가 달러박스 대가리를 놨는데 이 블레싱 로드를 못 잡아가지고 이 조이 오브 럭까지 저희가 고배당 갔잖아요. 7번, 13번. 야, 거기 박상우가 갖다 붙여가지고 999가 터졌습니다. 아쉬웠던 그런 배당인데. 아무튼 7번마 서해번쩍을 인기 3위 팔렸던 직전 경주에도 조철이 그때는 달러박스로 노려드렸는데, 아마 이번 경주는 인기 1위 팔릴 공산이 큽니다. 글쎄요, 혹시나 뭐 외곽에 12번마 대한질주가 이게 대길이 대가리 팔릴까요? 이거 12번 대한질주 뭐 계속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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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계속 2착만 하는 마필들은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력이. 마필이 근성이 있어야 이게 우승을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이게 대가리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박오륜이 탔고, 김동철이 김동철 마방에서 또 바람 이빠이 내면은 12번 대한질주가 대가리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자, 1번마 서해번쩍이 대가리다. 자, 요놈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추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번 4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제가 12번마 대한질주는 조금 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현장에서 어떻게 팔려나가야 좋냐. 12번마 대한질주가 인기 1위로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노리는 1번마 서해번쩍이 인기 2위가 하면서 달러박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죠? 뭐 인기 1위로 팔려도 불만은 없지만은 김동철 마방, 뭐 박어루니, 그죠? 엔간히 배당판에 바람을 몰고 다니는 마방과 기수인데, 얘네들이 좀 바람 불어서, 얘네들이 인기 1위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1번 서해번쩍이 좀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덜 팔려야 좋지. 어차피 노리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 로 들어갔지만은 직전 경주는 추입으로 날라왔지만 얘가 직전 경주에는 선입 전개를 펼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그렇게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린 대로 가면은 추입으로 올라오고 앞에가 뭐나 앞에 가는 대로 끈끈하고 그러니까 각질이 좋다는 얘기죠. 1번마 서해번쩍. 자, 이게 이제 걸음이 좀 늘은 것 같다. 자, 1번마 서해번쩍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는 5번 캡틴 브라보, 6번 스타워즈, 7번 나인아이, 8번 울트라킹, 9번 AP파텍, 뭐 12번 대한질주까지는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은 다툽니다. 그럼 12번 대한질주가 아닌 한 놈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다. 조철의 눈가리에 또딱 꽂혀 있는 놈. 직전 경기에 걸음이 짱짱하게 또 올라와 있는 한 놈. 거기에 붙여가지고. 1번 서해번 쪽에 붙여서 일단 주력 한 방으로 메인 승부 때리는 경주가 바로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봉투 또. 오늘 금요일날 아버님 선물 봉투 우리가 이겨왔죠. 내일
토요일은 이제 어머니 거 선물봉투 이게 와야 됩니다. 뭐 우리 나이에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아 그럼 제사상에 올려놔도 되고 그죠? 와이프들한테 용돈 줘놓으면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새끼들한테 들어가든 대부분 우리 집에 있는 사모님들 와이프들이 남편이 돈을 주면 자기 몸치장하고 자기 위해서 쓰는 와이프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 용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집은 웃음꽃이 피는 집안이다. 진리입니다. 진리.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7경기죠, 7경기. 예.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기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700, 별정 B형이고요. 요번 7경주도 대가리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7경주. 자, 바로 4번마 흥과 기쁨이죠. 흥과 기쁨. 자,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의 라이브 중에 금주의 추천마. 아마 그 우리 조교 전문위원 최용찬 위원이 4번마 흥과 기쁨이 막 그냥 와 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철도 역시 4번마 흥과 기쁨은 앵간하면 오지 않겠는가? 뭐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4번마 흥과 기쁨을 놓고 에,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제가 뭐 PDF 끼지 않아도 자 안쪽에 1번마 네디코잔 직전 경기 초반에 좀 발주가 좀 늦었어요. 주춤거리면서 나오면서 대하시로 막 밀고 나왔는데 직전에 다 와서 덜미를 좀 잡혔었고. 자, 임기현이의 JS 군주가 다 좋은데 이게 58kg가 좀, 부담이 좀 깝깝해요. 부담이. 하지만 뭐 직전 경주 선행, 선입, 이거 뭐다 가능한 마필이니까. 거기에 6번마 금성여왕도 직전 경주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임다빈이의 부담 감량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7번마 톱시드. 승군전 맞았지만 선행가서 한 바퀴 잡아 돌수 있는 마필이고 뭐 외곽에 10번 문화강코로 11번 럭키훈 전부 배당시의 마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철이 요번 7경주를 찍어먹기 승부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 자 이런 마필들 다 안고 가면은 답이 없죠. 여기선 빨갱이 중에서도 우리가 꺾어야 될 말이 있고 가져가야 될 말이 있고 그런 게 승부 포인트죠. 그런 게 예상가들한테 예상을 듣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번마 흥과 기쁨을 대가리로 어떤 놈이 과연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 어떤 놈이 우리가 때려 먹어야 될 마필이냐. 자 바로 조철의 현장 예상에서 함께 하니까요. 자 긴소리 안 하고 7경주 자 4번마 흥과 기쁨을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경주입니다. 마지막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3군 1800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이게 8경주가요.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아놨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에 이게 지금 요번에 그 인기마들 팔리는 마필들이 직전 경주 뛰다가 직전 경주 뛰다가 이 낙마한 마필들한테 세 마리가 방해를 받았어요. 세 마리가 2번마 금화 에크미, 5번마 천괴성, 그죠? 2번, 5번.
하나는 낙마를 했고, 그죠? 이번 경주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8경주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낙마한 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은 물론 없겠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은요, 복기도 한번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자, 요번 경주 2번 마, 금화의 금이. 사실 방해를 받은 건 이놈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떨어진 놈이 뒷바꿔하면서 엉덩이를 쿵 하고 쳐가지고 거의 마필이 쓰다시피 하고 다시 이제 추진을 했고, 5번 마 천괴성이란 마필이 제1차 방해를 받았죠. 근데 다비니가 떨어졌을 거예요, 다비니가. 슬링스톤이죠, 슬링스톤. 13번 마 슬링스톤. 지금 문세영이가 탔는데. 자, 이 13번 마 슬링스톤이 떨어지면서, 이 슬링스톤이 떨어지면서,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주행거부 막 펄떡펄떡 하더니, 다빈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첫 번째로 이 5번마 천괴성이 갔다 한방 맞았고, 청계성이 한방 맞고 주춤하고 밀려났는데, 두 번째로 엉덩이 갖다 얘 앞방에다 갖다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만큼이. 자, 그러면서 이때 입상을 한 마필이 또이 9번마, 7번마 헤들맵니다. 카빈 크로스가 얘는 뭐 선행 받고 쭉 뻗어나갔고, 9번마 헤들메가 이때 추입으로 2착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자, 만약에 이 5번마 천괴성하고 13번마 슬링스톤하고 두 마리가 만약에 낙마 방해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거와 관계없이 7번마 헤들메는 추입을 날라왔을까? 이런 경제 전개를 잘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8경주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요런 전개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오는 게 맞다. 이거를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마지막 경주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경기로 잡았다. 메인 승부로 잡았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미 조철이 하이바를 돌려놓고 여러 전개 보고 다 보니까 대가리는 요놈이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조철의 달러박스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8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이번 8경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저 이제 부산 경마는 4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경마는 4경주, 5경주, 6경주. 자, 이거 오늘 부산 경마는 이제 후반부로 승부처가 들어왔는데요. 자, 부산 경마도 한번 또못 떨어지게 또 한번 가야죠. 어제 제주 경마에 이어서, 과천 경마에 이어서, 이제 부산 경마까지. 자, 국산 4군의 1400으로 열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경마 4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5번마 파인의 꿈. 뭐, 비록 승군전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파인의 꿈이 제일 낫더라. 자, 이럴 때는 뭐 억지로 대가리를 꺾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파인의 꿈 5번마. 아, 이게 왜 금요일께 나왔나요? 내가 잘못
PDF를 해놨나 봅니다. 아, 아까 제주경마을 봤었구나. 자, 이런 사경주죠. 자. 뭐라? 이게 왜안 나오지? 부산. 아, 이런 답답한 놈. 일요일 거를 자꾸 켜놓으니 왜 일요일 날로 가고 싶은가. 아이, 잘못 켰어요. 토요일 거를 펴놔야 되는데 일요일 걸 펴놨어요. 자, 이 5번마 파인애 꿈입니다. 이건 뭐 정동철이가 타고 있어도 정동철이 자가용이죠. 자, 손취입이 자유로운 놈입니다. 뭐 앞에 가면 앞에 가는 대로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승군전 맞아가지고 2km 감량까지 받았고,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자, 이 5번마 파인의 꿈을 대가리를 놓고 한장 예측권 10장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4회 전적 동안 3착 딱한 번하고는 우승 두 번에 준우승 한 번입니다. 자, 앵간하면 들어올 5번마 파인의 꿈은 대가리인데, 자, 2번 톱 오브 코리아의 유연명이 뭐 선행되고 선입되고 그래 봐야 이것도 승군마고요. 자, 3번마 그랜드 여왕은 배당이 좀 나오는 마필인데, 자, 이거는 좀센 편성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늘울림이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하늘울림하고 모노폴리 편성이 셌어요. 자, 3번마 그랜드 여왕. 자, 8번마 스마트 모드도 직전 경기에 선행 경합만 안 했으면 입상권에 들어와 올수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물론 뭐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8번마 스마트 모드도 가능하고, 이 11번마 원픽이 이것도 직전 경주 편성이 셌죠. 11번마 원픽 히트의 감, 이 편성이 셌어요. 착차는 물론 있었지만은 기승기수가 두 번째 탔고, 세 번, 네 번, 네 번째죠. 계속 한타 부족 보이고 있는데, 5번 파인의 꿈 말고는 한번 해볼 만한 조판에 만났고. 자, 이 13번마 매직 파트너가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왔었죠. 공백 이후에. 마이티 잼하고 톱메이트인가요? 13번마 매직 파트너. 자, 이제 정상주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6일 날, 우후지 파행, 11월 6일 날 우승을 하고 나서, 우후지 파행 병력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다가 이제 재검받고 그러고 나왔는데, 자, 정상주기 나왔습니다. 이게 11번, 13번 두 마리 노려봐야 될수 있는 마필이고, 배당이 나오니까. 자, 8번만 스마트 모드 말씀드렸고, 2번 톱 오브 코리아, 3번 그랜드 여왕까지. 자, 요 중에 옥석을 가려가지고, 버릴 놈 버리고, 때릴 놈 때리고,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로 한 7~8배 정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5번마 파인의 꿈만 실수 안 하면 한구라도 찍어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4경주, 5경주, 6경주가 연타죠. 자, 다음 5경주, 6경주가 우리 부산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부산 5경주 우리 메인 승부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딸라박 승부처입니다. 배당판이 혼전도가 좀 있는,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월드슬램도 이게 안 팔리는데 이것도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인 것 같아요.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놈들 퍼덕퍼덕 되면 이거 W자 요새 해선이 종종 배당 터트리고 들어오죠. 김혜선 기수, 박재희 기수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게 2번마 툭툭할 테니 여기서는 선행가는 편성인 것 같아요. 경주거리도 줄었고 이어지기. 다만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간 게한 가지 흠이죠. 2번마 툭툭할 턴. 자, 6번마 톱베스트. 야, 이제 정도윤이만 아니면 이게 대가리 팔리지 않았을까요? 얘가 이제 장기 공백 이후에 세 번째 뛰는데, 요번이 승부 타임 냄새가 펄펄 나죠. 6번마 톱베스트. 자, 거기에 8번마 금화 굿포인트. 자, 송경인 기수가 탔습니다. 코스는 외곽으로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타 부족한 모습도 보였고, 우승도 해봤고, 3월 13일에는 우승을 해봤고, 자, 이 말이 어떤 마필인지 어떻게 타야 되는 건지 알고 탄다는 얘기죠. 그 9번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9번마 얼라이브 캡틴. 아마, 자, 이게 대가리 팔릴까요? 이것도 직전 경주에 페러비치 기수가 이게 직전 2월 5일 경주에는요, 게이트 이탈이 늦었었는데, 직전 4월 18일 경주에는 출발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꼭 잡고, 조금 힘을 비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페러비치 기수답게, 힘 비축을 잘 하면서, 2착에 입상을 해주고, 승군을 시켰습니다. 덕분에 이제 3kg 감량이 생겼는데요. 자, 9번마 얼라이브 캡틴. 그 다음에 외곽에 12, 13. 매직호스와 해운대 썬더. 자, 두 마필도 이 13번마 특히 해운대 썬더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김태형 기수의 감량 이점이 아직 있고, 자, 이 모준호 기수의 감량 이점이 있는 12, 13. 자, 이두 마리도 W 마필의 손색이 없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이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는 하마.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시원하게 메인 승부. 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예, 이거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적중이 나오려면, 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예, 특히, 아직 구독,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마판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오경주. 멋진 상한가 또 한번 안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경마 결정타. 자, 4경주, 5경주, 6경주 연타입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마필들, 중위권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뭐, 대가리 놓고 후첩 찍어 먹기 한 방이죠. 자, 우리가 3월 13일 경주에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을 때부터 마필이 이제 살아 올라왔죠. 만리부별이 직전 경주에 뭐 여유롭게 널널하게 대가리 치더라고요. 자, 이제 빨리 이제 2군에 올라가야죠. 야, 2군에 올라가야 되는데 8번만 만리부별 위험명이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만리부별보다 아마 현장에서는 이 장산도끼가 더 팔릴까요? 만리부별이 팔리겠죠? 그죠? 어디 갔냐? 이건 또 언제 거냐? 아, 이거 또 일요일 거래 놨네. 이것도. 그죠? 토요일 거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거를 다 해놔갖고 헷갈리나.
야, 이 마지막 육경주 레이팅 65까지입니다. 혼합 3군. 이게 지금 만리부별 정산도끼. 얘가 대가리 팔리겠죠? 얘가 대가리 팔릴 것 같고. 장산도끼도 최근 뭐, 연투 때려지는 바람에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안쪽에 1번마 금암이 스택이 대길이 갈까요? 아니면 9번마 장산도끼가 대길이 갈까요? 뭐, 아무튼 1번, 8번, 9번. 1번, 8번, 9번. 1번, 8번, 9번. 현장에서 어떤 놈이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몰라도, 1번, 금화 미스틱, 8번, 만리부별, 9번, 장산도끼. 자, 요 인기마 3마리고요. 배당이 나올 마필들은 요거 3번마 맨업톱. 직전 경주에 점핑 출전했죠. 자, 요번에 마이너스 4kg 감량 받고 다시 뜁니다. 3번마 매너부터. 야, 요 감량이 좀 좋아 보이죠? 그 6번마 마베리트가 계속 앞에 가서 뽀르륵 뽀르륵 하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편한 선행이면, 3번마 매너부터 같은 게좀 자리를 내주고, 편한 선행이면 이거 무시보다는 W. 거기에 마지막 W 하나는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10번마. 전설의 보스가, 자, 외산 3군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이미 2월 27일 날도 혼합 3군 편성에 나와가지고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죠. 알파 의견하고. 그다음에 직전 경주 자기 군에 가서 또 우승해서 먹었고. 알차게 먹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 이제 혼합 3군으로 또 살짝 들어왔습니다. 1번, 8번, 9번, 10번까지네, 10번까지. 예, 이것도 꽤 팔릴 것 같습니다. 1번, 8번, 9번, 10번. 뭐, 점핑 출전하는 3번마 매너부터도 팔리고. 그래서 이거는 메인 승부 한번 찍어 먹기 들어갈, 메리트가 있다. 자, 이 8번마 만리부별을 저는 대가리로 그냥 인정을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죠. 불안한 빨갱이들 싹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메인 승부라 그래갖고 배당 있고 큰 것만 노리는 게 메인 승부가 아닙니다. 조철의 승부 경주는 찍어 먹기 메인 승부도 있고, 3배짜리 단통이라도 단통이면은 메인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조철의 승부처고, 그냥 배당만 노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라는 거. 야, 이 새끼는 무슨 3배짜리를 메인 승부 한 방이라고 지랄을 연병을 떨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예상을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접배당을 메인 승부로 잡는 게 아니고 단통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잡는 거예요. 배당 승부가 그렇게 잘 맞으면 전부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다 사죠. 그죠? 배당 승부라는 거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돈으로 베팅을 많이 못하는, 안 하는 예상가들이 즐겨 찾는 승부가 배당 승부입니다. 그건 뭐 그걸 굳이 욕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자기가 베팅도 안 하는데, 남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배당이라도 맞추자. 그것도 맞는 비즈니스 방법이고. 그거는 그 친구들의 영업 스타일이고, 아, 나는 내가 내 돈으로 배팅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배당은 때리기 싫다, 못 때리겠다. 맞을 수 있는 배당에 맞춰먹는 배당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조철의 예상이고,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8일 부산 경마 6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 경주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예, 징검다리 UCC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예, 우리 모두 봉투봉투 열렸네. 예, 흥부라 시원하게 때려 먹고 가자고요. 자, 이번 5월 8일 토요 경마,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